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 화면, 제 바탕화면 한번 보여드려. 오, 딱 좋네. 오, 이제 나비에 딱 양날개. 이게 나비의 형상으로 좌우로 이게 대칭되는 게, 이게 좀 약간, 바탕화면 이게 딱 좋은 것 같아. 이게 좋아가지고 이걸 한번 봤어요. 아, 지금 뭐 하냐고요? 저기 이게 스마트폰, 제 폴드폰이거든요, 이게. 이게 접어졌다 해지는 세로로. 근데 이게 이제 태블릿 버전으로 했을 때 이렇게 생긴 건데, 제가 지금, 제가 한번 어떻게 저기, 그 구성이 돼 있는지 앱이 한번 제가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돼 있어요. 이쪽으로 한번 뉴스, 구글 뉴스. 이렇게 가면 이렇게 돼 있고, 제가 자주 쓰는 플랫폼들이죠. 컨텐츠를 많이 올리기도. 이쪽으로 하면 이렇게 돼 있고. 그래요. 자, 오늘 한번 저기. 자, 오늘은. 잠깐만, 끊을게. 비밀번호 좀 찍으느라고. 자, 오늘은 제가 지금 현재, 오늘이 며칠이냐. 4일이네. 오늘이 2000, 서기 2024년 7월 4일, 기점으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한번, 이걸 중간에 제가 지금 이 강의하는 시점을 한번 설명해. 나중에 보고 사람들이 이게 착각을 할수 있기 때문에 이 시점을 내가 넣어줘야겠더라고. 나중에 이게 2년 전에 했던 건지, 3년 전에 건지, 4년 전에 했던 건지, 이거 몰라, 사람들이 잘. 그럼 제가 강의할 때마다 첫 하면 어떻게 강의하는 그 시점을 제가 항상 고지를 하면서 갈 거예요. 자, 이유는 말씀드렸고. 자, 오늘 제 지수 계좌를 한번 먼저 체크를 하겠습니다. 항상 이거부터 먼저 체크를 하고 가야 돼요. 자, 오늘 지수 계좌가 제가 어떻게 돼요? 현재 총 매입 금액이 1221만 1300원. 1200만 원돈 들어갔어요. 자, 지금 현재 손실률이 어떻게 해요? 3.3%, 3.37%. 그 정도 돼요. 그렇죠? 아직도 멀었네. 이게 손실률이 이게 어떻게 30%까지 딱 떨어져야 이게 정상이야. 제 계좌는 그래요. 예전에 설명드렸지만 어떻게 돼요? 손실 난, 저는 어떻게 이게 주가가 떨어지는 거를 갖다가 저는 어떻게 추격 매수를 해요. 먼저 핀을 꽂아놓고. 이런 말하면 그런데, 많이 떨어지면 떨어질지도 저한테는 어떻게, 좋은 종목이에요. 저한테는 많이 떨어졌으면, 이거는 지표 계좌이기 때문에 여기서 수익을 내려는 게 아니고, 다시 말하지만, 이 키움증권에서 약125 종목을 갖다가 나중에 로테이션은 이제 로테이션이 어느 순간 될까? 그때 대한 이제 설명이 제대로 돼. 지금은 시작한 지 이제 지금 두 달도 안 됐어. 한달 조금 넘어갔어. 안 잡혀 지수가 제대로. 그럼 어느 정도 가면 이게 어떤 형식으로 가냐면 이걸 제가 이제 어떻게 물레방아법이라고 해요. 물레방아가 뭐. 물레가 돌죠. 물레방아가. 물로 해서 물레방아 돌죠? 그죠? 근데 물레방아간에 제일 하단에 있는 게 위로 올라갈 때가 있어요. 아이고, 또 헤라가 또내 폐를 착가지고 장난, 숨이 안 쉬어지네. 자, 이게 제 계좌의 한번 특성을 제가 중간중간에 설명했지만, 어떻게 제가 지금 여러분들의 이게, 원래 이게 좀 길게 오랫동안 돼야 이게 제대로 돼요. 저번 달에 갑자기 다 이게 그냥 제가 예전에 내가 있던 종목 갖다 다 이게 저기 이게 저저번 달에 이게 다시 넣기 시작하니까 안 맞아. 안 맞아. 자, 언제부터 막 시작하냐? 이게 이 어떻게 마이너스 30%가 될 때가 그때쯤부터 이제 맞아 들어가게 돼요. 이게 마이너스 30%가 나야 돼, 이게. 손실이 이 계좌는 어떻게 평균 손실이 마이너스 30%가 항상 나 있어야 돼. 그럼 그때가 되면 어떻게 돼요? 이제 제대로 가동이 되는 거예요. 왜? 이유는 간단해. 저는 항상 어떻게 돼요? 떨어지는 종목을 계속 추격 매수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손실률이 계속 늘어나.
이유는 간단해요. 계속 떨어지는 종목을 갖다가 어떻게 계속 추격 매수하겠다는. 자, 10만 원을 샀는데 안 떨어져. 안 사. 그 주식, 그 종목 10만 원쯤만 남겨놓고 그냥 가만히 냅둬. 뭐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특수한 경우가 아니면 어지간하면 전안 사요. 어떻게 떨어져야 사요. 세일이 돼야 사. 나는 무조건. 자, 저번에 보여드렸죠? 세일이 돼야 사. 세일이 안 되면 전안 사. 떨어져야 돼. 떨어져야 사. 그렇기 때문에 항상 어떻게 손실률이 어떻게 손실된 상태밖에 없을 수밖에 없어요. 이제 계좌가. 저번에 보니까 막 200%도 먹고 막 갑자기 한 달도 안 돼서 막 30%도 처먹고 막 그러던데요. 자, 그걸 먹고 빠지니까 어떻게 바로 손실률이 더 평균치 손실률이 되죠. 먹고 빠지면 데이터가 여기에 손익률이 어떻게 발생을 안 해요. 그죠? 그러니까 항상 손실 계좌야. 이 계좌는 손실률이어야 돼요. 근데 나중에 평균 마이너스 30%가 손실이 나야 그게 정상이야. 다시 한번 얘기해드리지만. 이게 물레방아법이야. 자, 이게 물레방아법, 자, 이게 물레방아법 뭐냐? 자, 이게 어떻게, 이게 높은데, 이게 펜대가 있어. 이 펜대가 여기 이렇게 돌아. 요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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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래 이렇게 돌아. 자, 물레방아까처럼 이렇게 돌아. 이게 원이에요. 이 사이클. 물레방아까네요. 자, 이렇게 돌아. 물레방아까가. 그럼 어떻게 돼? 언제 사서 언제 팔면 되죠? 자, 물레방아까 제일 밑에 있을 때 어떻게 해야? 사서 물레방아까 그게 어떻게 위로 올라갈 때 어떻게 팔면 돼요? 자, 이게 원래 우리나라의 물레방아까으로 하면 이게 설명이 안 돼요. 이게 설명이 잘 되는 그게 있어. 진짜 물레방아까에서 이게 어디 때 유럽에 어디에 보면 그 풍차 비슷한 게 있어요. 이게 물레방아까도 그렇고 풍차도 볼까요? 자연의 힘을 이용해서 동력을 얻어내는 원리죠. 그죠? 풍차도 어떻게 바람에 힘을 이용해서 동력을 얻어내요. 이게 여러분들 나중에 다큐멘터리 같은 거 보시면 예전에 클레오파트라가 그 모습을 보고 어떻게 제 감탄을 했다고 해요. 풍차 비슷한 거. 유럽에 보면 풍차 비슷한 게 있어요. 굉장히 오래된 그 저기 자연으로부터 동력. 물레방아까인데 우리의 동양의 물레방아까하고 틀려요. 이제 동해방아까는 물레방아까 두면 그 동력을 어떻게 해요? 이게 방아를 쪄요. 그 동력을 얻어내는 거야. 우리나라 물레방아까는 동양 쪽 물레방아까는 다 그래. 근데 서양의 물레방아까에 가면 어떠냐면 옛날에 클레오파트라가 그 물레방아까를 보고 어떻게 감탄을 했다고 해요. 자, 그 물레방아까는 어떻게 그냥 돌아요. 똑같은 물레방아까인데 엄청나게 커. 나중에 다큐멘터리 그 많이 나왔어. 그 신비한 뭐 어쨌든 그 저기 그 여행기 다큐멘터리. 그 물레방아까니 뭐냐 이게 돌면 자 물레방아까니 뭐 동력을 얻어내기 위한 목적인데 이 물레방아까 어떻게 해요? 물을 갖다가 퍼올리기 위한 목적이에요. 자 물은 높은 데에서 낮은 데로 흐르죠. 그러면 물을 거꾸로 어떻게 낮은 데에서 높은 데로 흐르게 하려면 어떻게 돼요? 지금은 펌프 시설이 있기 때문에 그냥 엔진을 펌프로 팍 하면 어떻게 해요? 펌프를 쫙 밀어버려요. 그냥 수압으로. 그럼 낮은 데서 높은 데까지 물을 순식간에 그냥 대량의 물을 그냥 쑥 올려버려요. 지금은. 그죠? 근데 예전에 유럽에서는 어떻게 했냐? 이게 그 기가 막힌 발명품이 있어요. 다큐멘터리 봐봐. 그 원리예요, 이게. 우리나라 물레방아까 원리가 아니라 유럽에 있는 그 옛날에 그게 클레오파트라가 그 물레방아까를 보고 감탄을 했다고요. 아니 거기서 쉬자고 막 저기 물레방아까에서 사람을 봤나? 아니, 그런 게 아니라 이상한 데서 잠 흘리려고 잠 옆으로 빼려고 잠용 쓰신데 어떻게 물레방아까는 이게 한 바퀴 돌아요 이렇게. 클레오파트라 그거 보고 감탄해. 근데 어떻게 이게 물을 갖다가 퍼 올리는 거예요. 근데 이 물레방아까 무슨 힘으로 저기 이게 돌아가냐? 물이 어떻게 해요? 물이 이게 냇물 같은 데 있죠. 이게 냇물이나 이게 천 같은 데 물이 이렇게 위에서 낮게 흐르게 되면 위에서 나에서 흘러가는 물의 그 낙차를 이용해서 그 물레방아까에 돌아가요. 우리나라 물레방아까도 원리가 그렇죠.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르는 물의 낙차의 힘으로 해서 그걸 저기 해요. 그 힘으로 해서 물레방아까를 돌려요. 근데 그 물레방아까의 그 돌릴 때그 낙차에 돌릴 때 어떻게 이게 밑에 흐름을 해서 이게 돌려. 그러면 그 옆에 또 조그마한 그 이게 무슨 저기 이게 저기 이게 물을 담는 그 칸들이 있어.
칸이 따로 있어요. 물을 담는 칸이 따로 있어요. 그 물을 담는 칸이 따로 있어서 물이 이렇게 가지고 어떻게 여기 밑에서 물을 담아서 위에 가가지고 어떻게 퍼요. 그럼 어제 낮은 데서 높은 데로 가죠. 그럼 높은 데에서 그 물이 떨어지면 어떠냐? 그 어떻게 이제 그거로 해서 어떻게 이제 이게 수로를 만들어. 그럼 수로로 해가지고 이물 높이는 여기야. 근데 수로 위에 여기서 떨어뜨려. 그럼 어떻게 돼요? 저기 이 중간 정도에 어떻게 해요? 포도 농장이 있어. 그럼 거기까지 어떻게 해요? 이걸 갖다가 이 수로를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 약간 저기 경사를 조금 줄여가지고 지금 원하는 포도 밭에다가 어떻게 물을 갖다가 싹 뿌리는 거야. 거기다 이제 물을 다 주는 거야. 이제 그 원리야 이게. 이거 나중에 이거 한번 그 설명을 보면서 설명을 해야 하나? 이게 좀그 원리예요. 물레가 막간이 최고 물 밑에가 있어. 물 밑에가 있을 때가 어떻게 돼요? 물 밑에가 있을 때 이때 매수할 때예요. 살 때야. 그팔 때는 어때요? 물레바가가 어떻게 해요? 최고 높이 있을 때, 높은 데 있을 때 이게 팔 때야. 제 지수계좌의 원리가 그래요. 원래 지수계좌가 그런가요? 원래 그렇진 않아요. 제가 왜 그러냐면 여기다가 제가 약간 원래 이게 천식에서 따른 거야 이게. 쉽게 말하면 ETF나 펀드 애들이 여러 가지 상품을 갖다가 보통 기본이 30종목 이상이야. 30종목 이상 가지면 그게 그 자체가 지수화 계좌예요. 원래 그 원리예요. 그걸 갖다가 더 디테일하게 125종목까지 만드는 거예요. 근데 여기다가 저에게 하나를 더 플러스 시킨 거예요. 뭐냐, 어떻게 해요? 이게 미나리 잘라먹기, 부추 잘라먹기라는데 단타 저건데, 어떻게 해요? 굉장히 너무 이상하게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들을 사드릴 거예요. 이게 마치 물 밑에 있는 종목하고 똑같아요. 이상할 정도로 저평가 있는 종목 위주로 살 거예요. 그때가 10만 원 딱, 이거 이상하다 하고 포착이 됐을 때가, 그때 10만 원 딱 꽂았는데. 이해가 되시죠? 그럼 어떻게 되냐? 거의 쑥 들어가요. 물레바깥 이렇게 들어갈 때, 이렇게 돌때 어떻게 올라갈 때도 있지만, 내려갈 때는 계속 내려가. 근데 물레바깥 이렇게 내려가, 내가 어디까지, 어디가 끝인지 몰라. 종목마다 틀리고, 그때그때 틀려. 그럼 어떻게 돼요? 너무 이상하다 싶을 때 그때 사. 너무 이상하다 싶을 때. 그때 10만 원딱 꽂아 놓는 거야. 이게 원리가 그래요. 이게 지수화 계좌의 원리는 그래요. 원래 있었나? 원래 있었던구나. 여태 있었던 종류 중에 저건데, 하여튼 여러 가지야. 복합적이야, 저. 이게, 그리고 이 지수화 계좌는 참고적으로 예전 저 혼자 움직이는 게 아니라, 자, 이 어마어마 데이터를 저 혼자. 저는 그리고 일을 하루에, 유튜브도 하지, 뭐 저기 블로그, 이런 데도 올리지, SNS, 페이스북도 하지, 여행 다니면서 어떻게 사진도 찍지, 그리고 스톡 사진도 막 올리지, 이거 말고도 시장 조사도 해야지 별의별 걸 많이 해요. 별의별 제가 하는 일이 별의별. 자, 주식에 올인해도 이런 데이터 못 집어내요 제가. 좋은 어때요? 주식에 올인을 해도 자, 이 데이터가 어디서 나오냐? 저 혼자만 제가 거의 저는 어떻게 보면 좀 아나운서 같은 이게 역할을 하고 대부분이 어떻게 뒤에서 보이지 않는 수많은 존재들이 어때? 인간뿐만 아니라 천신계나 4차원, 3차원, 6차원계까지, 요즘은 2차원계까지 들어왔어. 2차원계까지 갔대 어떻게? 모든 엄청난 존재, 사람은 없는 사람도 있어요. 워렌 버핏도 있고, 박경철도 있고, 요즘 안철수도 여기, 이 양반도 여기 합류했다고 해. 요즘 안철수 양반 안 보이지? 여기, 이쪽에 합류했어, 지금. 정치권에 요즘 안철수 뉴스에 잘안 나오죠, 이 양반? 여기에 와 있어서 그래. 원래 박경철 양반하고 안철수 양반하고 친하잖아. 그래가지고 어떻게? 전 세계에 있는 어떻게? 저기 자본주의 주식시장을 어떻게? 완전히 어떻게? 완전히 개혁을 시키기 위해서, 갈아엎기 위해서 어떻게 돼요? 지금 다, 어벤져 팀이 지금 합류를 다 했었지. 예전에 박경철인데 그때는 조그만해서 부서가. 대한민국 주식 그냥 박살내는 정도 대한민국 주식들 어떻게 돼? 이거 저기 한번 갈아엎어야 한다고 했는데 지금은 이제
판이 커졌어, 이제. 어떻게, 전 세계에 어떻게, 주식시장, 채권시장, 모든 자산시장을 다 엎어버릴 거야, 이제. 여기서 내가 미끼 노릇을 하고 있어. 이제 아나운서 노릇을 해. 내가 여기서 이제. 왜? 이유는 간단해. 나중에 이게 뭔 큰일이 터졌을 때, 어떻게, 나 혼자서 그냥 덤탱이 쓰면 되니까. 나는 그냥 미친놈, 아, 나 미친놈인데? 망상 떠는 거 그냥 저기 유튜브에 올렸는데 이렇게 하면, 괜찮아, 나는 그러면. 근데 뭐, 예를 들면 어느 한 국가나 기관이나, 세계에 뭐, 유엔에서 이런 일을 했다가 이제 뭐 이상한 일, 잘못 일 생기면 어떡해요? 이제 난리가 나죠. 그두 번째 이유. 전문가들이 설명을 하면 일반인들이 어떻게, 뭔 소리인지 몰라. 근데 내가 이해를 하고 내가 설명을 하면 어떻게, 초등학생들도 이해를 해주지. 왜 내가 너무 쉽게 설명하니까. 지금 메가폰, 이 프로젝트에 어떻게, 이 주식, 이 통찰 강의 어떻게 보면 프로젝트에 어떻게, 메가폰을 지금, 이때까지는 박형철 이 양반이 잡았다가, 이제 워린 버핏 이 양반이 직접 잡았어요, 이제. 왜 세계 주 세계 주식시장 채권시장 자산시장을 다 어떻게 돼? 갈아엎기 위해서 지금. 그럼 장원진은 좀 워린 버핏 뭐 저기 그럼 아바타인가? 좀 이런 말은 그런데 좀 거의 비슷해요. 저 아바타에 가깝게 지금 내가 하고 있어요. 잘해, 잘하니까 아바타 노릇해주고 있는 거야 내가 지금. 근데 나중에 작살나면 이제 내가 다 덤탱이 쓰고 하는 거야 이제. 나만 뒤지는 게 매일마다 나는 유혹망당하고 인생 불쌍하죠. 내가 봐도 내 인생 진짜 불쌍해요. 일단 지금 어떻게 옛날 예전에 설명했죠. 이거 박경철이 지금 다 대한민국 작전세력도 다 어떻게 두드려 패고 다 이때까지 다 했는데 이제부터 어떻게 전 세계에 있는 이제 어떻게 저기 금융 마피아 작전세력들 이제 다 두드려 팰 거야 이제부터는 이제. 그러면 저기 미국 주식도 하고 적었나? 내가 주식을 이렇게 이렇게 쉽게 설명을 하잖아. 그러면 이제 이게 로빈후드 같은 애들이 나와가지고 설명을 해가지고 저기 그 서양 이게 쉽게 말하면 서양 그 저기 그 작전 세력도 어떻게 걔네들 다 어떻게 지금 초토화를 시키고 있어. 왜 대한민국이 이게 넘버원이야. 넘버원. 주식 사기의 넘버원 인정했어 내가. 워린 버핏도 인정했어. 대한민국 넘버원 워린 버핏도 인정했어. 야, 씨, 별의별 내가 워린 버핏이 대한민국 여기 와가지고 주식판에 와서 한 말이 있어요. 내가 전 세계를 돌아면서 별의별 사기꾼들을 내가 다 만나봤지만 대한민국 넘버원 대한민국 주식 사기 넘버원 기술이 넘버원이야. 그 기술을 어떻게 지금 다 까발리고 있어, 지금. 이 기술 이 정도 까발리지 않으면 전 세계에 있는 금융 마피아에 또 어떻게, 저기, 쓰는 방법 다 여기에 다 들어가 있어, 지금. 워린 버핏이 인정해서. 넘버원, 뭐예요? 대한민국 주식 사기 능력 넘버원. 넘버원. 누가 씨발 금융 사기에 저기, 월가가 금융 사기에 넘버원이냐, 누가 그래? 대한민국이 넘버원이야. 아니, 그러면 대한민국 사람들 저기 월가 가서 해먹으면 되잖아요. 이게 좀 그런 게 있어. 왜냐하면 월가에서 못 해먹어요. 월가에 이미 터줏대감들이 있다. 거기 어설프게 가면 어떻게, 죽어, 거기 가면. 그러니까 거기 갔다가, 어떻게 죽은 애들 몇명 있을까? 죽어가지고 몇명 돌아온 애들이 있어, 다시. 빠꾸해서. 월가가, 머리가 원체 뛰어나, 우리나라 사람들, 진짜로. 아씨발 주식 사기 넘버원 대한민국 넘버원 샷 넘버원이야 그냥. 자, 이 넘버원에 어떻게 그 기술 누적을 다 까면서 갈 거야 이제. 메가폰 누가 잡았어? 워린 버핏이 이제까지는 거의 박경철이 이게 자료를 줬어 이제 어떻게 해요? 이제 지금 전 세계 금융 여기서뿐만 아니라 앞으로 전 세계 금융 어떻게 하냐 싹 어떻게 하냐 갈아엎을 거야 이제. 주식뿐만 아니라 채권시장 다 갈아엎을 거야 이제. 지금 그거 어떻게 주의봉을 누가 잡았어요? 워린 버핏이 잡았어. 역시 노장이 잡아야 돼. 노련한 노장이 잡아야 돼. 노련한 노장이 잡았어. 솔직히 나도 깊숙이까지는 몰라. 지금 이게 대략적으로 이제 별의별 수법들이 많이 와. 그럼 제가 이해를 하면
겁나게 어떻게 쉽게 내가 초등학생도 이해가 할 정도로 어떻게 쉽게 내가 설명을 해야. 이걸 먼저 고지를 하고 이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워렌 버핏이 어떻게 지금 죽기 전에 이 일은 내가 하고 가겠다고 어떻게 전 세계에 어떻게 금융시장을 한번 싹 갈아엎겠다고 지금 하고 있어요 지금. 쥐붕 잡았어 이 양반이 지금. 자 그걸 감안해서 내가 좀 약간 미끼 노릇하고 있어. 아 맞다. 내가 여기서 뭐 이쪽으로 아 쫓아오고 내가 여기서 뭐또 쫓아오고 내가 여기서 뭐 여기서 쫓아오고. 자 그래서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내가 알면 대중들이 쉽게 다 이해해.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내가 미끼 누르면서 이쪽으로 가면 어떻게 별의별 세력들 쫓아와. 근데 이쪽으로 가면 쫓아왔냐. 이제부터 그걸 갖다가 여러분들 분석을 하세요. 그럼 여러분들 실력이 느는 거예요. 그걸 이제 뉴스나 이제 이런 저기 SNS나 그 유튜브나 이런 저제 자료를 보면 그게 보이기 시작해. 자 내가 어떻게 해요? 자 어떻게 이거 성동격서 작전이라죠. 어떻게 동쪽에서 어떻게 설레발을 겁나게 쳐. 내가 설레발 여기서 유튜브에서 겁나게 치고 있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다 이쪽만 쳐다보고 있어. 여기 쳐다볼 때 이제 뒤에서 뒤통수를 갖다가 이제 워린 버핏이 뒤통수를 갖다가 다 이제 까면서 갈 거야 이제. 아 이거 픽션이야. 또 그거 갖다 또 진짜 빗고구리야. 픽션이에요. 나 다시 말해서 픽션이야. 하지만 어느 순간에 현실을 볼 수도 있다는 거. 하지만 픽션이라는 건나 확실히 고지했어. 자, 여기서 한번 끊고 하겠다. 또 한번 볼게요.